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사이버 전기 연고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편파를 맡은 한승혁 패널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에 게임 전문가 유대현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편파죠. 네, 민족 고대 유대현입니다. 네, 네. 준비한 거예요? 아니죠. 저는 뭐 어제부터 이미 이 옷을 입고 잤기 때문에. 자. 이걸 네. 좀 입고 잤습니다. 네, 하나가 됐죠? 저는 오늘 속옷까지 파란색으로 네.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발톱도 그 네. 푸시업이라고 하죠? 네네네. 아, 그 발가락이 하는 거 뭐야? 발톱에다가 하는 거. 그것도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전용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연세대까지. 네. 정말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사실.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축구를 했었었는데. 네네네. 연세대학교에 스카우트제를 어렸을 때 받았었거든요. 오. 네. 고대에서도 동시에 왔었는데. 스카우트제를 이거 진짜 받았어요? 리얼입니다. 아무나 뽑아요? 저 되게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잘했어요. 아, 저도 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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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농구? 아무거나. 어떤 걸로요? 아니, 아무나 주는 것 같아서. 네. 연대는요. 아, 어쨌든 간에.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연세대랑 인연이 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었었고. 아, 네. 네. 형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늘.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죠. 네. 아, 항상 그, 이런 그 전기전 하면은 사이버 이제 고연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줄여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 부르죠? 사고전. 저는 연자를 빼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연자는. 네. 네, 오늘 이 사고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근데 사실 연세대는 좀 이 아량을 베푸는 것 같아요. 맨날 지니까? 아, 네. 아, 시작부터 못 해먹겠네. 자, 어쨌든 간에 저희의 이런 기싸움만큼이나 2016 사이버 전기 연고전도 각 양 교회 학생들의 기싸움 그리고 이 경기력이 정말 치열한데 그렇죠. 지금 잠실 운동장에서는 그 야구 경기가 또 한창이라고 해요. 네네. 굉장히 또 혈전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아마 끝나고 나서 연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콜드 게임으로 아마추어 이제 경기에서는요. 10대1으로 끝나면 이제 바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곧 이제 한 6회를 넘기지 네. 못할 것이라고 저는 대단하다 형. 합니다. 저 어렸을 대단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고연전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 저도 진짜 연고전을 네.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오늘부터 네. 내일까지 합니다. 저는 파란색이랑 되게 잘 맞거든요. 아, 색깔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아, 많은 분들이 봤네요, 많은 네. 분들 지금 와 주셨잖아요. 아, 연세대. 네, 네. 연대! 아, 정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사실 아직 게임 동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많이 왔죠. 네. 아, 고대. 야, 안녕하십니까. 고대, 고대, 네. 고대, 고대. 젊은 고대, 참 깨어오라. 이거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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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네. 아주 뭐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양교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이 축제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와 유대에서도 오늘 힘차게 즐겁게 한번 중계에 임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회가 4개의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지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대회 목청 정말 뭐 길지만 중요한 것 것은 이제 고대와 연대 양교 학생 중에서 이 스포츠 종목의 뛰어난 인원을 선출해 전통 있는 정기전의 내용에 발맞춰 지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스포츠 경기도 하고 있고 네. 스포츠 경기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주최 및 주관은 고려대학교 게임 동아리 디럭스에서 많이 움직여줬는데 이 리그는 우리 동네 게임 리그가 네. 함께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와 로지텍, 로켓, 리즘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2016 사이버 전기 연고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회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스타1 그리고 스타2 그리고 이제 하스톤 그리고 오버워치까지 진행이 되는데 점수가 이제 가면 갈수록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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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이에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 이 득점이 좀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바로 이 사이버 전기 연구전에서 마음껏 뽐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준비된 경기 양교 학생들 즐겁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